WBS 트랜스젠더 성별 다양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건강관리 신호표준 제8판 한국어판 발견 기회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 저는 간동성실병원 LGBT 캠퍼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외과 전문의 김결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사전 등록을 미리 받았는데 거의 약 122명 희망이 적었고 아까 등록한 거 기반으로 하면 지금 여기 한 70명은 조금 넘게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전 등록 기반으로 보니까 보건 의료인이 36.1% 물론 중복 이제 선택을 하긴 했지만 가장 많고 그리고 기타 관련 전문가 연구자분이 30.3% 그리고 성소수자 당사자분이 30.3%로 두 번째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시민단체 활동가분들, 엘라이분들,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 담당자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출판 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출범기념회는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대략적으로 저희 이번에 SCM 8판에 대한 내용이 있고 2부에서는 또 흥미롭게도 이런 것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어딘지 이런 것을 토의해 보는 자리가 있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안내 상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 발표회는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어디 공개할 수도 아직 뭐 공개할지 안 할지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참석자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다 존중해서 완벽하게 편집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화장실 문제는 지금 이쪽으로 직진해서 나가시면은 성중립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 아니면 인쇄본을 지금 이 자리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미 많은 분 다 보셨어요? 솔드아웃 됐어요? 희귀판일 거예요. 더 이상 인쇄 안 하거든요. 모르지. 근데 온라인으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통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번역 작업을 한 SOC 8판은 아직 정식본은 지금 출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개가 안 돼 있고 영어 원문은 WPS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어요. WPS.org에 가시면은 있고 한국어 판을 비롯한 다른 언어 판들도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PS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된 편집이 완료되면은 WPS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될 거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7월 말에서 9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한국 성소수자 의료 연구회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시면 추후에 정식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세일즈입니다. 저희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차별 없는 병원이라고 해서 사실 국내에서 성소수자 진료 가이드 첫 번째 책입니다. 그 앞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부과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현재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부는 세 분의 발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발표해 주시는 이승현 선생님이 개회를 비롯해서 그리고 첫 번째 발표 건강관리 신용보조 제8판 개관 주요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승현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관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또한 의지계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승현 이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승현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발표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좀 더 그걸로 나눠볼까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가 발표하는 내용에 앞서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SOC하고 그리고 뭐 WPATH라고 하는 여기가 어딘지 잠깐 먼저 설명을 하고 제가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 그리고 잠깐, 약간, 안내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헷갈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QR코드에서는 오늘 나오는 요 그 발표 자료들 요거 전부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SOC8판 지금 한국어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아직 그 WPATH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편집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거 후에 올라가는데 한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PDF는 다운 이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뭔가 네, 열심히 했다는 건데 네, 열심히 하는 게 좀 이렇게 중간에 돌리려고 하고요. 저 이 그 PPT 좀 네,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발표 진행 우리가 이제 트랜스젠더 헬스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협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1979년에 처음 이 SOC라고 하는 이 당시에는 트랜섹슈얼이었었죠. 트랜섹슈얼에 대해서 트랜섹슈얼 혹은 젠더 이하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의료적인 조치의 가이드를 내는 것이 처음 일판이 1979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름이 OSB 그 성별 위화감 국제 해리 벤자민 이 성별 위화감 협회였었고요. 그 요 이제 이름이 트랜스젠더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어떤 의료적인 이해의 변화와 맞춰가지고 이름도 변경이 되고 SOC라고 하는 이런 건강관리 실무 표준의 내용도 이제 계속 변화하고 그리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고 지금 요번에 이제 작년에 8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1판 보시면은 이거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몇 페이지 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2001년에 이제 그러니까 6번째 판이고 7번째 판이 그 다음 2012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에 나온 게 이제 2022년 이제 8판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양쪽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8판인데 5판에서 6판 넘어갈 때 분량이 3배로 뛰고요. 그리고 아니 6판에서 7판 넘어갈 때 이 한 3배 정도 분량이 뛰고 7판에서 8판 6번 넘어올 때 거의 5배? 4배, 5배 정도 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여기에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8판에서는 이제 트랜스젠더가 아닌 TGD 사람들이라고 해서 트랜스젠더 성별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용어를 변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줄여가지고 이제 TGD 사람들의 어떤 건강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최선의 그리고 가장 최신의 과학적인 연구들 지견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판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과정 이것도 이제 보시면 SOC 8판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자문을 받고 그걸 최종 확인 확정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걸 잠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칠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관련 이 초안 작성을 하는 사람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100명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문을 하는 것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서 보는 APTN 게이트 1과 TGEU 같은 가장 대표적인 국제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체들로부터 검수를 받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저희가 번역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검수를 받는 것은 이전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죠. 과거에는 없었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성별 확정 의료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성별 확정 의료를 받는 사람들. 혹은 그 관련 이해 관계자들도 함께 이 기준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8판은 작년 2022년 9월에 나오고 현재 21개국어로 번역 중에 있고요. 예. 저희는 지금 몇 번째로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상대적으로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팀을 저희들이 이제 꾸려가지고 제 7판의 번역을 우리 저희가 7판 한국어 번역을 했었거든요. 7판 번역을 해주신 이제 번역가 분께서 인사 안 했죠? 아 예예 예, 번역가 분 7판에 이어가지고 8판도 번역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 감수와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감수로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 활동가들의 감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성별 확정 의료라고 하는 젠더 포메이션 케어 서저리에 대한 번역과 관련해서 이 번역이 되게 핵심적인 번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트랜스젠더 단체들 관련 단체들의 이제 의견들을 수렴을 하는 작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로부터 조금 더 많은 어떤 교류와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전문가 감수와 커뮤니티 감수 그리고 의견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를 번역을 해서 이렇게 주로 온라인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저 발표 부분으로 좀 바꿔주시죠. 잠깐 개설을 해드렸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이 제8판 대충 어떻게 생겼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총 1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트랜스젠더 건강 일반과 관련되어 있는 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TGD 사람들과 관련된 장들이 이번에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7장에 비해서.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성별 확정 치료, 젠더 포메이션 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의료적인 조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걸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게 총 1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뒤에 이 7판하고 8판을 비교해 보시면은, 7판이 이제, 7판보다 일단 뭐, 7판하고 8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새롭게 등장을 한 장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교육 이라든가 1차 의료라든가 요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7판이 좀 있기는 했지만 별도의 장으로 있진 않았었습니다. 별도의 장으로 이 만든 만큼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건강, 성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성건강, 1차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별도 장으로 빠져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크게 보강이 됐다라고 하는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정체성들과 관련된 장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바이너리, 유너크, 인터섹스와 관련해서 각각 별도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7판하고 8판의 구성을 봤었을 때 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방법론 요 8판을 만드는 과정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이 정치하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리고 더 이 까다롭게 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7판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권고문이라고 하는 형태를 좀 더 넣었습니다. 과거에 7판 이전까지는 이런 형태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권고문 형태로 각 장별 권고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권고문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이 구성원들 안에서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의료인 말고 그의 이 비의료인 다른 어떤 학자간 어떤 전문가들이라든가 혹은 TGD 사람들 단체들로부터의 감수를 받는 것도 좀 더 다양하게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장별 요약인데요.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용어, 아까 용어나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적용,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라고 한 거, 인구와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권고, 레코멘데이션을 뒤에 잠깐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5장, 6장, 7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성주체성 장애나 성전환증이라고 해서 정신장애로서
WHO의 ICD라든가 DSM이라든가 이렇게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준이 2010년대에 와가지고 좀 더 변화를 했죠. 그래서 이거 이 변화한 상태에서 어떻게 성별 확정 의료를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은 그런 부분들이 중심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그 다음 발표해 주실 분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논바이너리, 유너크, 인터섹스와 같은 다양한 정체성들이 있고 이 정체성들에 대한 이 의료적 접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의료적인 어떤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발표해 주시는 발표자 분께서 설명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보시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분량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됐고요. 새로운 장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방법론 측면에서도 훨씬 더 정치하게 훨씬 대규모의 인원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또 가장 눈에 띄시는 게 아마 제목이실 겁니다. 네, 제목에 보시면은 이 SOC를 적용하는 대상, 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놨다고, 범위를 확장시켜놨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트랜섹슈얼, 트랜스젠더, 성별 비수능. 자, 여기서 트랜스젠더 성별 다양성이 있는 사람, 요거를 줄여서 TGD 사람들, 이라고, 이 제목 자체가 변화를 했죠. 그래서 주요한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적용 대상이 확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다양한 어떤 정체성들, 이 다양한 정체성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용 대상의 확장이라든가 범위 어떤 확장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이 내용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TGD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거, 이건 어떤 포괄적인 어떤 용어로서 용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TGD라고 하는 용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용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성별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이나 경험들을 통합할 수 있는 단어로서 TG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료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인가 하고 어떠한 성별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각각의 어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의료적인 어떤 조치라든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어떤 정체성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별도의 자료로 마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점은 우리가 과거에 이 트랜스섹슈얼리즘, 성장증, 트랜스젠더리즘 어떤가에 이러한 어떤 정신 장애의 어떤 상태를 진단하는 그러한 거, 그걸 어떻게 진단하는가,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어떻게 수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게 기존의 어떤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탈피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이 성별 불쾌감, 성별 이화감을 완화하는 의학적인 치료라는 그러한 좁은 어떤 범위로부터 이제 넓은 어떤 건강 관리 전반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에 7판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들인데요. 이 8판이 이제 훨씬 더 본격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아예 중심으로 이 8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ICD라든가 DSM이라든가에서 정신장애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2013년, 2018년 정도 빠지게 된 요구에 이제 맞춰가지고 맞춰서 이제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 더블패스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이 트랜스젠더 관련된 병리화를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적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용어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이 칠판이라는 그 이전 판에 비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탈병리와 관련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인터섹스와 관련해서도 인터섹스에 대해서는 인터섹스를 성운발달장애 DSD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인터섹스로 이야기할 것인가, 이거는 얼마 전까지라든가 혹은 지금까지도 커뮤니티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 고민들이 있는 지점들인데요. 그러니까 7판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DSD로 썼는데 지금 여기 8판은 인터섹스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탈병리와의 어떤 지점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자신의 성별 정체에 부합하는 성 역할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별 표현이나 성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과거의 어떤 판단 기준, 의료적인 조치의 대상이 된 사람의 판단 기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8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스펙트럼으로서 스펙트럼 볼 필요는 있지만 또 이 스펙트럼이 특별히 남성이 한쪽, 여성이 한쪽이라고 하는 남성성, 여성성을 한쪽 끝에 두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논바이너리 등 다양한 트랜스젠더, 이 의료적인, 의료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좀 더 포섭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물론 7판에서도 먼저 변환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이 정신 장애로 진단을 받고 성장증이나 성주체성 장애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 이 순서는 더 이상 8판에서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7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술을 반드시 저도 밟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외과적인 수술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혹은 이 원하지 않는 어떤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7판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8판에서는 아예 어떤 이런 수술 자체를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어떤 방식으로 이전에 있었던 수술과 같은 이런 것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맞춤형, 각각의 사람을 각각의 어떤 정체성, 그 개개인에 맞춰서 의료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형적으로 어떤 여성, 전형적으로 어떤 남성의 외과적인 어떤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8판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서 새로 등장한 개념의 리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트랜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재트랜지션인데 요거는 트랜지션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거나 어떨 때는 뭔가 기존의 생물학적인 성별에 유사한 형태로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어떤 트랜지션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반대로 어떤 여성화되는 그런 이 어떤 의료적 조치를 원하는 그 후에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어떤 평가를 하거나 어떤 문제시하거나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재트랜지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야기했었던 디트랜지션, 디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재트랜지션의 일부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어떤 변화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니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에 따라 가지고 필요로 하는 어떤 의료적 조치가 있고 그러한 사람의 그 정체성을 의료인도 인정을 하거나 그대로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긍정한다. 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 이 사람이 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 긍정한다라고 하는 긍정하고 그걸 확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퍼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번역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었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일대일 때문에 하는 한국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성별 긍정, 성별 합정, 성별 인정, 성별 지지 한 네 가지 정도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었고요.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저희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별 합정으로 이 정리를 했고요. 그 자세한 사항도 8판의 마지막에 이 과정 문의 과정들을 좀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학제간 어떤 연구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그러니까 의사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가라든가 그런 어떤 전체 보건 의료인 안에서도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필요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공정책의 어떤 담당자라든가 또 함께 결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중요하게 또 다뤄줄 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의, 의료의 중심, 의료라고 한 것의 중심에서 더 넘어가지고 학제 간, 의료 외에 다양한 어떤 학문 간의 어떤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게,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트랜스젠더 공동체 커뮤니티와의 어떤 협업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게 8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 몇 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요 부분들은 제가 요 부분들은 그것만의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셨겠지만 전환치료, 전환치료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즉 정체성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의료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여기 저희도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인권 실태 조사를 이제 재작년에 했었는데요. 이때도 의료인에 의해 가지고 전환 치료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응답한 사람 수가 제가 퍼센트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치료 관련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교도소와 같은 수감 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원과 같은 비수감 시설도 있고, 근데 어느 쪽이나 기본적으로 장기간 거주를 하면서 행동에 어떤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의 직원에 의해 가지고 생활에 의존이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서 자기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시설 환경 관련된 장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발표자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건강 전문가의 심리평가와 실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은 현재 University of Wisconsin Medicine에서 상담심리학 박사 과정 중이세요. 이번에 번역팀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토의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준호 선생님은 지금 실제 연구를 하고 계세요. 한국 트랜스젠더 그리고 이제 넌바이너리 분들이 실제 성별 확정 의료 접근 과정에서 진단서 관련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모집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그 정신건강 전문가의 심리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SOC8에서 많이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심리평가 기준에 대한 변화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심리평가의 기준이 당사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일반인의 언어로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평가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SOC8에서 발표된 것으로 의하면 국가공인법정기관에서 면허를 받고 이 역할과 유관한 입성 분야에서 최소한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수련을 받은 자이거든요. 이것이 한국의료법으로 치면 간호사, 의사, 그리고 임상심리 전문가, 한의사 이분들이 해당을 하겠고요. 이분들은 국제질병분류, 즉 ICD 최신판을 진단 목적으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동반하는 정신건강 문제나 심리사회학적 문제 이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다양성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치료에 사전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성별 불쾌감, 불일치, 다양성의 임상적 측면을 평가한 경험이 있거나 평가할 자격을 갖추어야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에 관해서 성별 불쾌감 관련 보건의료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을 평가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인평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봐서는 조금 일반인들이나 사실은 의료를 하시는 분들도 SOC 전체를 다 읽지 않고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것은 지금 A에서 F, A에서 G 사실은 성별 호르몬 치료와 성별 적합 수술의 기준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 각각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해해야 되는 방법은 SOC8판의 원문을 모두 활용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고 이후에 SOC 원문을 보시더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성별 불일치 경험이 뚜렷하고 지속된다입니다.
여기서 뚜렷하고 지속됐다라는 의미는 일률적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각 개인의 인생 단계, 생애사,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 불일치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라고 했을 때 선별 확정 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본인이 경험하는 선별인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싶다고 욕구를 느낀 것, 그 경험, 그리고 이름과 신분 증명서를 변경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뭐 커밍아웃하는 것, 보건의료 문서, 선별 표현 변화 등을 선별 불일치 경험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모두 다 또는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요. 네. 그래서 3번에서 특별히 말을 하는 게 트랜스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안전 등 이유로 선별 불일치 경험은 뚜렷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현저한 괴로움을 느끼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사람에게도 선별 확정 의료가 유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같이 써드렸지만 요약한 기준은 관련 장과 함께해서 읽어야 합니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그냥 워딩으로만 봐서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주셔야지 가장 affirming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준은 보건의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진단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선별 확정 호르몬 치료 수술 치료를 개시하기 전에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단서와는 또 별개의 개념이고요. 진단을 함에 있어서는 ICD-11판 선별 불일치 진단 기준에 따라서 진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라운드 테이블 이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현재 한국에서는 ICD-10판을 기준으로 한 KCD로 활용되고 있어서 조금 다른 진단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환증으로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에 대해서 트랜지셔널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도구, 예를 들어서 종합심리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반드시 트랜스 개인에게 유익하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선별 불일치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심리검사 도구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임상적 면담을 활용해서 ICD-11판을 기반으로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맞겠고요. 평가 과정은 보건의료 전문가와 선별 확정료를 요청하는 트랜스 개인 간의 신뢰와 투명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과정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트랜스 개인이 트랜지션이나 이후에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원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평가 과정에서 라포가 깨지는 신뢰가 깨지는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가 과정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특정한 선별 확정 호르몬 수술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의료의 성격과 이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이해할 능력,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바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선별 확정 의료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이러한 동의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 사실은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위험과 이익을 이해할 능력이 있어서 사실은 환자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 또한 이 위험과 이익을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최소 기준을 보건의료 치료에 잠재적으로 따르는 모든 결과를 미루어 알 수는 없으므로 어떠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동의의 최소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장애나 급성 정신병적 장애가 이 동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록 심한 정신 건강 증상이 있어도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력 또한 만약 이런 인지장애나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서 이해가 어렵다면 이것을 근거로 선별 확정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용어를 제외한 말로 오랜 시간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도표를 사용해서 위험과 이익을 설명할 필요도 있다 혹은 필요한 경우 보조도구를 사용하라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성별 불일치로 보이는 현상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가 파악되고 배제되었다입니다. 사실은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별 불일치로 보이는 현상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스테믹하게 진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급성 정신병적 사파가 젠더 디스포리아에 대해서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그 뒤에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기반해서 최대한 의료적 기준은 보수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혹시 급성 정신병적 사파나 약물 영향 아래에 있거나 있다면 사파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라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더욱 상세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 다만 트랜스 사람에게도 당연히 성별 불일치와 더불어 정신 건강 문제,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는 다른 신경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지 이러한 정신 건강 문제나 신경 발달상의 문제가 있다는 만으로 성별 확정 치료 접근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익하다는 근거가 없다라고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억압된 인구의 경험은 사실 역사적으로 급성 정신병적 사파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고, 우선 임상에 도움이 될 가이드라인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건의료인이나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아마 쉐어 한 거에는 두 개가 있을 텐데, 혹시 도움이 되실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코시스를 겪고 있는 내담자와 젠더 디스포리아 평가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을 때 안전한 치료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소개한 논문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견뎌주시면 되고, 치료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 및 신체 건강 문제가 있는지가 평가되었고, 치료의 위험과 이익이 논의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 건강 문제 및 신체 건강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라는 것은 한 명의 의사가 이 모든 것을 평가하라는 그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학제적 평가가 가능토록 돕고, 예를 들어서 내담자에게 혹시 신체 정신 건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야기해서 혹시 더 다학제적 평가가 필요하다면 이를 이어주는 의무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트랜지션과 의학적 트랜지션은 정신 건강 문제 감소와 연관이 있고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 확정 치료에 대한 접근을 늦추면 증상이 악화되고 라포가 손상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다른 모든 수단을 써본 다음에 비로소 취해야 함이라고 그대로 워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워딩은 모두 다 SOCACE의 워딩입니다. 특히 평가가 트랜지션 중 심리적,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쓰인다면 트랜지션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일부 극단적으로 드문 경우에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보상 기전의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성별 확정 건강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기준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무 중 의료인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성별 확정 치료가 생식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고 생식 관련 선택지를 환자와 함께 탐색해야 된다. 이것이 평가의 기준 중 하나이고요. 아주 중요한 권고 성명 중에 하나를 또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SOC 8판에서 바뀐 점이 호르몬 수술 모두 꼭 필요한 경우에 한 개의 소견만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술의 경우에는 두 개의 소견을 요구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WPS에서 SOCH 나오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이후에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이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지만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 개의 소견만을 받아라. 또한 호르몬 수술 모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 개라도 받아라. 따라서 이는 인폼드 컨센트 모델이라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 모델, 의료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고, 현재 미국에서는 인폼드 컨센트 모델로 예를 들어서 주치의가 호르몬 처방 의사가 개인에게
호르몬 치료의 위험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은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 뒤에 바로 호르몬 처방을 해주는 따로 진단서가 없이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권고는 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트랜지션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디트랜지션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정신건강평가에서 들어왔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디트랜지션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5%에 대해서도 과대 추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트랜지션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 정의를 정체성 변화로 인한 디트랜지션과 정체성 변화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트랜지션, 디트랜지션까지 합해진 퍼센트가 0.5%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리서치를 보면 디트랜지션의 82.5%가 외부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낙인, 사회적, 관계적 갈등, 수술 합병증 및 결과 불만족, 건강 관련 우려, 신체적 금기사항, 사회적 금전적 자원 결여 때문에 82.5%가 정체성 변화와 별개의 이유로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디트랜지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논바이너리 평가의 경우에 또 이번에 중요하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SOC8판의 워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의료와 마찬가지로 논바이너리 인구에게 성별 확정이론은 다수의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학적 필요성을 지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이라는 단어는 보험 적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고요. 성별 확정 개입은 수십 년의 임상 경험 및 연구에 기초하였으므로 실험적 개입이나 미용적 개입이나 혹은 단순히 환자의 편의를 위한 개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 내 논바이너리 인구는 의료 접근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인의 역할은 의학적,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별 불일치를 완화하고 신체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의료 선택지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환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의료인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개인이 성별을 확정하는 의학적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는 성역할, 성별 표현 또는 성별 정체성으로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호르몬 치료 없이 성별 확정 수술만을 원하는 경우 즉 호르몬 치료 없이 가슴 절제술을 원하는 논바이너리 개인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중요하게 중요하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졌는데요. 관련 연구를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기에 성별 확정 호르몬을 접했다고 보고한 사람은 성인기에 성별 확정 호르몬을 접한 트랜스젠더 사람에 비해 지난 1년간 자살 경향성이 낮았다라는 연구가 있었고 이는 성인 대상 대규모 비합률적 표본 추출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성별 확정 의료를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단 임상 추적 관리를 실시했을 때 연구에 따르면 이 청소년들은 성인이 된 후 아무도 청소년기에 대해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합적인 평가를 받았고 의학적인 성별 확정 관리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정서적으로 성숙하다고 밝혀진 청소년은 연구가 진행된 기간 동안 성별 정체성이 안정되게 나타났다라고 연구 결과를 SOC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청소년 평가에 있어서 평가 자격은 성인 평가 자격을 갖추고 또한 더불어 발달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아동, 청소년, 가족, 정신건강 일반에 대한 젊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생물 심리 사회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런 평가를 협력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비가역적인 사춘기 변화가 진행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즉각적이면서도 평생에 걸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중립적인 행위가 아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성명,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권고성명에서는 우리는 개인의 성별 및 고유한 성별 표현을 출생 당시 지정된 성과 더욱 잘 일치하도록 바꾸고자 시도하는 교정치료 및 전환치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춘기 억제제, 가역적인 사춘기 억제제 시작 시기에 관련해서 해당 청소년이 태어났고 2단계, 즉 사춘기 시작 시기에 시작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의 성별 불일치 경험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하려고 하는 의학적 개입의 가역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함께 결정을 내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부모, 양육자들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참여가 청소년에게 해가 되거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권리 옹호 체계, 지원 체계를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어떠한 우려의 바탕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질문을 모두 논서포트로 생각을 해서 부모를 제외하기보다는 부모에게도 사이코 에듀케이션을 계속 제공해서 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하라.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런 케이스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부모님도 결국은 지지로 돌아서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충분한 정보의 근거에 치료에 동의 승낙할 수 있을 만큼의 해당 청소년의 정서 및 인지가 성숙해야 하는데, 이전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나이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판으로 올라오면서 조금 더 상세한 질문지를 명시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판본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 판본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준비해주신 순천향 대학교 서울병원 젠더클리닉에서 근무하시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은실 교수님이신데요. 이은실 교수님은 뭐 활파뿐만 아니라 칠판 번역에서도 그때는 이제 비운디 무지개 재단에서 펀딩을 해주셨는데, 칠판 번역도 참여해주셔가지고 더 인사이트 있는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201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SOC 칠판 이제 번역분 나와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SOC 그 칠판이 2012년이라고 아까 스탠스를 올라갔고, 이게 이제 각국의 번역으로 다 진행이 되고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이후에 이제 저희가 드는 게 한국어를 좀 해보고 싶다. 그때도 이제 이승현 선생님이 진행을 하셨고, 그때도 WPS에서 펀딩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번에 58판이 나오고 나서 그래도 좀 빨리 해보자. 이제 이렇게 또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셨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이렇게 저희도 이제 58판이 나오자마자 한국어본을 올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승현 선생님하고 이제 담비 선생님 두 분이 아주 신나는 고생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너무 내용이 사실은 많아서 이제 이번 그 8판에서 조금 더 강조된 것들 이제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준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청소년 챕터가 되게 보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정성별 여성 청소년의 빈도가 남성 청소년 훨씬 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인다. 그게 뭐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의 경향은 그렇고, 특히 이제 그런 청소년과 아동 중에서도 넌바이너리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과 아동기 성별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준우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트랜스젠더 청소년에서 성별 확정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훨씬 이들의 정신 건강이나 전반적으로 삶의 질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청소년기에 그 자신이 결정한 성별 확정을 후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뭐 디트랜지션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후회할 가능성이 뭐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이 그 치료를 중단하고 지정성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고하고 그리고 이제 논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디트랜지션 관련해서는 이제 디트랜지션을 할 경우에
디트랜지션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지지받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트랜지션을 할 경우에는 뭐 여러 단체에서 지지를 받고 뭐 의학적으로도 지지를 받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디트랜지션을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적절한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디트랜지션 과정에서 그런 고립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특히 교정치료, 전환치료, 특히 이제 청소년에서도 미국의 이제 여러 주에서 교정치료, 전환치료 금지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에서 하지 말라고 이제 권하고 있는 거에 대한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가슴 압박이라든가 생식기 터킹 이런 걸 이제 시행할 때 그 의료인들이 이러한 조치들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세하게 이제 정보를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청소년에게 이제 사춘기 억제제나 호르몬 치료를 개시할 때 혹은 성별 관련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고 적응증에 해당되는 것이 결정할 때 반드시 이제 그런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입력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를 해라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입력 보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간혹 가입력 보존 뭐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간혹 저도 그냥 잊어버리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우리가 청소년이든 뭐 성인이든 간에 호르몬 치료나 수술적인 방법을 논의할 때 반드시 이들이 가입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가입력 보존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별확장 수술은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청소년이 성인의 연령이 도달하면 성별확장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했고 그 예외가 이제 탑수술이었습니다. 탑수술만 성인 전에 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권고를 뒀었는데 이 SOC8판에서는 법적인 성인이 돼야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장은 빠졌고 청소년이더라도 의학적으로 이제 여러 다학제적으로 평가를 해서 적합하다면 성별 확정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한 12개월 정도 최소 12개월 정도는 호르몬 치료를 한번 해보고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수술에는 유방 확대, 뭐 고환절제, 질 형성술, 음경 형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저희가 질 성형술이라고 할까, 음경 성형술이라고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번 판에는 형성술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제 좀 소환한 일이긴 하지만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성형술이라고 하면 이걸 성형수술로 간주해서 나중에 또 더 배제를 해버릴까봐 일단은 그냥 저희가 형성술로 하는 게 좀 더 나중에 이제 그런 대책을 마련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형성술로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반드시 호르몬 치료를 좀 해보고 실제 생활을 해보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을 권고했던 데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12개월 정도 이상 호르몬 치료를 해보고 수술을 하지만 다만 호르몬 치료를 원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큰 차이는 그 SOC7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성년 그리고 최소 12개월 이상 부합하는 성 역할로 생활한 경우에 생식기 수술을 해라 라고 했고 흉부 수술도 가급적이면 남성 호르몬 치료를 1년간 시행한 후에 흉부 수술을 해라 라고 권고했던 데 대해서 이 SOC8판에서는 이제 법적인 성년 기준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그런 뭐 성별 확정 호르몬 치료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한 16세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이번 판에서는 이제 그런 16세 그런 나이도 없어졌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춘기 신체 발육이 시작하기 전이더라도 이런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측면에서 이제 뭐 크게 변화한 거는
크게 낮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넌바이너리 아동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어린 시절에도 어떤 그런 굉장히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고, 이 여기서는 이제 그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보다는 성별 다양성이 있는 아동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는 뭐 이분법적인 트랜스젠더 아동, 넌바이너리 아동, 그리고 결국에는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지 않는 그런 모든 아동들을 다 포함을 하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성별 다양성이 있는 아동이라는 이제 용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별 다양성이 있는 아동이 사춘기에 점점 이제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성장하면서 사춘기에 가까워지면 이때 이제 성별 확정을 위한 의학적인 개입을 시작할 수가 있고, 이때도 반드시 이러한 치료가 이 아동의 가임에 미치는 영향과 가임력 보존법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동이 사회적 어떤 소셜 트랜지션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아동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탐색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이러한 과정에는 이제 가족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가족이 이 아동의 사회적 트랜지션을 원할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잠재적인 이익과 위험을 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저희가 이제 아동을 만나게 되면 왠지 심리치료를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고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별 다양성은 정신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별 다양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아동에게 어떤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은 그런 이유로 이러한 경우에 아동과 가족을 위해서 심리치료를 고려하라라고 해서 이제 아동이 이제 어떤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좀 갈등이나 혼란, 스트레스, 괴로움이 굉장히 커서 이것을 탐색할 어떤 안전한 그런 서포트가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아동이 이제 어떤 자신의 성별을 표현하라는, 지정 성별을 표현하라는 외부 압력을 받을 때, 이렇게 아동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일 때만 심리치료를 고려를 하고, 우리가 아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동의 어떤 성별 정체성을 그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좀 약간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의 목적은 아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그 유너크라는 챕터가 이제 나와서 저도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봤던 챕터입니다. 이제 지정성별 남성에 준하는 그런 개념을 했고, 남성적인 신체 특징, 남성의 생식기, 그리고 혹은 생식기 기능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유너크라고 이제 여기서는 그 정의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저는 여성 중에서도 이런 유너크적인 사람을 한번 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성에 준해서 되어 있지만 이게 조금은 이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성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 더 리포트가 쌓이다 보면 그런 개념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트랜스젠더나 다른 성별과 무관하게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고유한 성별 정체성으로 간주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절제술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게 되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너무 없으니까 그에 따른 어떤 의학적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면 아니 고환절제하고 나서 남성 호르몬 왜 해? 그럴 거면 왜 절제할 수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환절제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신체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 필요한 호르몬 치료를 뭐 남성 호르몬 치료를 높이 해줄 수도 있고 좀 중간 정도를 해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원하면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고환절제 이런 거 하더라도 전립선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하는 경우에 이제 유방 발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에 대한 암검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에이섹슈얼 아니면 뭐 넌섹슈얼인 경우에 이제 보통 이런 생식기 절제를 원할 경우에는 그냥 먼저 한다기보다는 우선 그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를 투약을 해서 한 남성 호르몬 그 결핍에 결과를 초래한 다음에 이 생활을 한번 지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환자제를 했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중단되지만 이후에 의학적인 목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치료나 에스트로겐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음경절제나 고환절제를 통해서 자아상에 맞는 그런 신체를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아니 고환절제할 거면 테스토스테론 치료할 거면 고환절제 왜 했어? 이제 그런 개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문장을 간혹 외래 오셔서 E1하고 E2 비율을 검사해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E1이 높으면 E2 효과가 낮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우리나라에는 E1, 에스트론을 검사할 수 있는 단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E1 검사는 이제 불가능해서 그 검사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SOC88에서 이제 명확하게 E1과 E2 비율을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 없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 E1 농도가 높다고 해서 그게 어떤 E2의 여성화 농도를 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흔히 뭐 그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이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간혹 처방을 하는데 프로게스테론 쓰면 이제 간혹은 유방 발달이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쓰기를 선호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적지 않은데 여기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이점이 위험을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권고하지는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고민이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관절이 아픈 것도 느끼고 그러면 우리 트랜스젠더 분들은 이제 노화가 되면서 호르몬 치료를 어느 순간에 중지를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 뭐 시스 여성분들이 폐경이 한 평균 50세에 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한 50세쯤 되면 용량을 좀 확 낮추거나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TGD 논의에서 호르몬을 줄여야 한다는 아직 결론은 못 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생식생활 절제한 사람들에서 호르몬을 중단한다면 특히 골다공증과 같은 그런 뼈 손실이 유의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결론은 못 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먹는 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런 피부에 바르는 겔이나 패치 같은 그런 경피제제를 쓰는 게 좀 더 안전하겠고 이제 45세가 넘는 트랜스 여성,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가급적이면 경피제제를 써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에스트로겐 자체가 어떤 정맥혈전증의 그런 위험을 높이는 데다가 이 정맥혈전증은 나이가 들면서 더 그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또 테스토스테론 치료를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 치료 받는 사람들은 이 정맥혈전증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것이 명백한데 그럼 테스토스테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어떨 것이냐? 그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 치료 자체에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심근경색, 고혈압, 그 다음에 뭐 과체중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심혈관 위험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피검사하면 그 혈색소라 그러죠. 그게 좀 높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심혈관 그 질환이 증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체중 조절이나 어떤 식이나 이런 어떤 일상생활이나 그런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요. 그 테너2가 아니라 이제 테너3, 4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 청소년들에서 사춘기 억제제를 쓰는 게 너무 늦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저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 아동이 아직까지 자신의 어떤 뭐 성별학적 호르몬 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우선은 그런 사춘기 억제제를 투여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됐는데 성장과 사춘기가 지연돼요. 그러니까 신체 발달이 아직 좀 지연돼 갖고 그 나이는 그 청소년 나이에 이르렀지만 아직은 사춘기 발달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즉 테너1에 있더라도 성별 확정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즉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좀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선 뭐 억제제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6세 정도 되면
성별학적 호르몬 치료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치료론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직 태어나 1단계라도 필요하면 어떤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투여하면서 본인의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어떤 지정 성별에 따른 2차 성징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춘기 억제제를 같이 투약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춘기 발달이 이제 한참 진행 중이어도 이 청소년들이 확신이 없거나 아직 성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 사춘기 억제제를 처방을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춘기 이제 사춘기 억제제를 사춘기가 시작하자마자 사춘기 억제가 된 이제 그런 청소년에게 그런 자신의 어떤 성별 정체성에 맞는 2차 성징을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는 호르몬 용량을 서서히 증량해서 한 2년에 걸쳐서 성인의 용량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테너 뭐 3, 4 아니면 테너 5까지 다 사춘기 발달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2차 성징을 유도할 때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성인의 그런 속도로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이제 그런 사춘기 억제를 좀 일찍 시작했는지 늦게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약물을 투여하는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를 아직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지정상별 여성 청소년이 만약에 생리를 하고 그에 대한 불쾌감이 있다면 이때도 이제 사춘기 억제제를 처방하거나 황체 호르몬을 투약해서 어떤 월경에 대한 불쾌감만이라도 해소를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고 아까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가인력 보존에 대한 상담을 이제 반드시 해주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이 45세를 초과하거나 과거에 어떤 혈전증의 경력이 있어서 그런 에스트로겐에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구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피제 우리나라에는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겔제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처방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희 안드로플 그 남성 호르몬 억제제로 안드로플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안드로플이 그 유전 분비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이 SOC 그 칼판에서는 뇌에 있는 뇌수막종, 그러니까 일종의 뇌종양 중에 하나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에 유럽에서 그런 안드로플을 이게 이제 황체 호르몬 중에 하나거든요. 남성 호르몬 억제 효과가 굉장히 큰 황체 호르몬 제제인데 이때 이제 10mg 이상의 그런 안드로플 제제를 2년 이상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런 뇌수막종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10mg 이상을 2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라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트랜스 여성에서는 뇌종양이 증가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안드로플이 더 좋은지 알작톤이 더 좋은지 사춘기 억제제가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안드로플을 2년 10mg 이상 투여하면 수막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다이칼루타마이드, 비칼루타마이드는 전립선 암 억제제로 쓰는데 이게 부작용으로 이제 그런 유방 발달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특히 사춘기 청소년 애들에서 그런 이 비칼루타마이드를 써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면서 약간 유방 발달을 돕는 그런 목적으로 간혹 쓰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그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시아, 뭐 아보다트 이제 이런 거가 남성 호르몬 억제 목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을 하는 트랜스 남성에서 탈모를 이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프로페시아나 그 아보다트 사용이 다만 탈모는 예방할 수 있지만 클리토리스 이제 성장이나 이때 어떤 뭐 헤어 성장하는 걸 조금 억제할 수는 있다. 이게 왜냐하면 아보다트나 그런 프로페시아가 굉장히 말초에 작용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어떤 뭐 성호르몬의 농도를 낮추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주 말초적인 효과를 좀 억제할 수는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저희가 보통 수술하기 전에 이제 특히 에스트로겐 중지시키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뭐 잘 활동할 수 있은 다음에 에스트로겐 치료를 시작하라고 하는 게 그것도 이제 결국엔 정맥혈전, 색전증 때문에 그런데 이 SOC8반에서 이 트랜스젠더가 수술 전후에 그 호르몬을 중지하지 않더라도 그 혈전증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여기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은 사실은 이제 그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승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용어를 성별 긍정 수술이라고 할까 성별 확장 수술이라고 할까 굉장히 이제 아주 논의가 많았고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에서는 이제 긍정이라는 수술이 맞기는 한데 그런 개념이 맞기는 한데 저희도 이제 약간 너무 이제 이게 어떤 의학계에서나 이제 어떤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아직은 조금 더 객관적인 용어로 확장이라는 용어로 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 더 아마 그런 개념의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탑 수술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되어 있고 뭐 수술을 후회하는 비율은 한 0에서 4% 정도다. 그 다음에 질 형성술도 성기 등 만족, 그 다음에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합병증도 한 0에서 8% 정도. 그 다음에 말씀,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런 생식센 절제술을 하기 전에 재생산 선택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가입력 보존은 호르몬 치료든 수술적 치료든 하기 전에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런 수술적인 특히 생식센 절제술은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호르몬 치료를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을 권고를 하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가 원하지 않거나 굳이 이제 호르몬 치료가 적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6개월을 했다면 생식센 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성별 확정 호르몬 치료를 이제 수술을 받는 것을 후회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한 0.3에서 3.8%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후회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후회, 그러니까 직업생활이라든가 어떤 주변 인간관계라든가 종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 합병증이 좀 장기화되고 수술 결과가 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렇게 해서 생기는 후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별에 관한 정말 진정한 성별 관련 후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성별 이제 확정 수술을 받은 후에 후회를 하는 그런 개개인에 있어서는 다학제 팀에 의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후회를 하는지 그거를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어떤 다른 수술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또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원래의 지정성별로 돌아가는 수술까지도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트랜지션하는 뭐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식 건강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일 문제는요 사춘기 시작되자마자 이제 성별 사춘기 억제제를 쓰게 되면 난소나 그런 난자나 정자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약을 중지하면 난자가 다시 성숙하고 정자가 다시 성숙할 수 있다고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약을 중지하지 않고 반대의 성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이제 논의 중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난소를 수술하거나 고환을 수술할 때 저희가 조직까지 이제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기술에 이르긴 했습니다.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난자나 정자를 추출해서 이제 냉동 보관하건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난소를 추출하고 난소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고환을 보관했을 때 그럼 거기서 나중에 우리가 그 미성숙 난자나 미성숙 정자를 추출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걸 그 실험실에서 성숙시켜서 쓸 수 있는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의학은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환자가 자궁절제술을 원할 경우에 그런 유전적인 관계가 추후에 이제 임신을 고려해서 난소를 보존하는 선택지를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만약에 난소를 절제한다면 그때 이제 난소 절제술을 실시할 때 난소 조직 냉동 보존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트랜스젠더 그런 여성의 정액의 어떤 퀄리티가 이제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상담을 드릴 때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도 떨어질 수가 있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정액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어떤 뭐 그 터킹이라고 그러죠. 생식기를 좀 이렇게 밀어넣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정자의 어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일부 논문에서는 터킹을 시행하지 않아도 이 트랜스젠더 그런 여성들이 받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정자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런 호르몬 치료라든가 수술하기 전에 의료인들이 이런 가입력, 그 다음에 재생산에 대한 선택지를 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발표하신 분들 아니면 SCO 팔판 전반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번역팀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 자리에 와 계시니까 질문사항 있으시면 번역하신 선생님께 직접 답변을 드리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